내가 이 회사 와서 내가 이것만을 목표로 했었고 지금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이다 뭐 이런 거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회의가 잡히거나 저희가 주관일 때 말하기 전에 좀 미리 필요한 것들 세팅해놓고 그냥 정리를 해놓으면은 그 칭찬으로 한 일주일 좋고 그렇게 오래 가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좀 열심히 해보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. 저는 경력이 있다 보니까 너무 신입사원 같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일 티가 나는 게 전화잖아요. 아, 정성을 다하겠습니다. 서울주택도시공사 계약부 김미선입니다. 이거를 스무스하게 얘기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저는 아예 신입사원이어서 모든 일이 지금 다 새롭고 뭘 하나라도 약간 보람찬데 그중에 법인카드 영수증 이렇게 잘 붙여가지고 얼마나 뿌듯하던지. 우리 회사만의 특징이나 좀 특이한 점이 있었다. SH공사가 워라벨이 진짜로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. 제가 직접 느낀 것도 대부분 6시 이후가 되면 다 정리하고 가는 분위기라서 저녁 퇴근 후에 테니스를 하는 게 올해 시작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. 저 같은 경우는 회사 헬스장이 있잖아요. 일찍 와서 헬스하고 끝나고 헬스하자. 지키고 있나요? 지키고 있어요. 기본적으로 공기업이고 또 건설 토목 공기업이다 보니까 확실히 여기는 이제 다들 좀 점심 회식을 선호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. 저희가 복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린이집이 저희가 있잖아요.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거의 다 이제 6시 되면은 바로 이제 자녀 데리고 가기 때문에 회식 안 하는 것도 연관이 있지 않나. 저희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생각보다 일이 되게 많아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SH공사에 내가 왔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좀 뭐라고 했는지. 저는 LH에 선배들이 많거든요. 진주에도 가 있고 어디 밑에 막 곳곳에 있거든요. 서울에 강남에서 일을 하니까 엄청 부러워하더라고요. 제가 뭐 대학생 때나 아니면은 좀 다른 회사 다닐 때도 마지막에는 SH공사 가고 싶다고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많은 반응 중에 하나가 결국 거기 갔네 약간 이런 반응이 와서 네, 기분도 좋고 좀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. 다른 직렬을 하다가 조명 직렬로 왔어요. 회사 자체보다는 아 원하는 일 하네 이제 약간 이런 반응을 많이 해줬었어요. 나 같은 경우는 30살 넘어서 갑자기 공기업 준비를 하냐는 시선이 좀 있었어요. 사실 그 와중에도 30살 넘어서 공부한다고 응원해주신 분들에 대해서 너무 고맙기도 하고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.